진체 서버 나갑니다. 몸쪽으로 김유진 선수의 몸쪽으로 공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김유진 두 포인트를 내주고 출발을 합니다. 진체 걸립니다. 네트마크 들어갔어요. 랠리는 이어집니다. 임팩트를 접었던 지은채 철저하게 버텨줘야 됩니다. 네, 수비 선수들은 길게 간다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공격! 공격으로 한 포인트를 만회합니다. 아~ 지은채 받지 3대3 상황. 지금 롱숍에서 굉장한 변화를 주면서 지은채를 많이 흔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유진 잘 깎고 있고요. 지은채는 범실 없이 가야 됩니다. 임팩트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맞지. 3대5 뒤져 있는 지은채 걸렸어.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네, 팀워크 나. 나갑니다. 어려운 볼인데. 네. 김유진 선수가 대처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넘어오는. 나갑니다. 때 이것을 뭘로 할 건지에 따라서 범실이 많았는데 이 두 과정에서 두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괜찮은데 그 포인트 자체에서 실책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네트볼. 그러나 랠리 이어집니다. 안정을 찾은 두 선수 짧게 이효진. 아~ 자, 요 김효진 나가면서 한 점차 서브 바꿨어요. 아~ 서브 득점 통했습니다. 7대9 나갑니다. 나가 김효진의 게임 포인트. 게임 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자, 김효진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걸렸어요. 또 서브를 바꿨습니다. 찬스 볼 김유진 받았고요. 지은채 역습 성공. 아, 걸려. 새 선수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디우스 이어집니다. 김유진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엔 11대12 아, 맞지 못해. 게임 시작합니다. 자, 지은채 계속 딸리고 있고요. 받아내고 있는 김유진 나갑니다. 따내고 있습니다. 아~ 지은채 포인트. 게임이 정말 접전이었기 때문에요. 네. 힘들죠. 나가는군요. 물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체력 소모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김유진이가 지금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지은채 퍼붓고 있어요. 계속 지금 탑스핀으로 김유진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이번엔 김유진이 변화를 좀 줬고요. 붙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아, 면에 맞게 되면 네. 그거는 엣지로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아, 김유진 3점이 있거든요. 예. 아, 지은채 조절한 지은채 서브. 자, 지은채가 많은
회전을 주면서 넘기는데요. 이번엔 맞지 못합니다. 해야 되니까. 네. 수비 선수 못지않게 체력이 손목을 돌렸거든요. 그럼요. 다시 공격 나갑니다. 그래서 수비 선수들이 마지막에 역전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계속 때리는 쪽이 지치게 만드는. 네, 오히려 때리는 것이 더 지치고 부담이 가거든요. 예. 아, 이번엔 뭐 반전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서둘렀어요. 세력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하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넉 점 차입니다. 지금 최공격 성공합니다. 김유진 선수가 잘 버텨내고 있는데 점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흘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유진 서브. 네트 맞고 나가는 포인트. 포인트 하나면 화성시청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나갑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